다 우주배경 복사와 우주의 무한리소죠. 우주의 무한리소. 자, 앞에서 우리가 뭐 했어요? 뭐 했어? 빅뱅 우주론. 뭐에 대해서? 빅뱅 우주론에 이게 어쨌다. 우리가 빅뱅 우주론을 주장을 하는데, 빅뱅 우주론의 핵심이 뭐야? 대폭발에 의해서 물질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우주는 점점 뭐하고 있다? 팽창하고 있다. 라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 우리가 이게 맞아라고 하면, 믿어요? 빅뱅 우주론? 왜 믿어? 내가 얘기하니까? 무슨 근거? 모르잖아. 그 근거를 배워나갈 건데. 그렇지. 근거가 있어야지. 빅뱅 우주론이 맞다는 뭐가 있어야 돼?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 그 증거 중에 첫 번째가 뭐가 되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 이제 배우게 될 뭐다? 우주 배경 복사다. 복사가 뭔지 알죠? 복사가 뭡니까? 모르겠어요? 좀 기억을 떠올려줄게요. 열의 이동 방법, 어떤 거 있었어요? 전도 대류 복사 있죠? 그거 중에 복사잖아요. 에너지가 이동하는 방법인데. 전도는 어떻게 해? 물질의 충돌에 의해서 에너지가 이동을 하잖아요. 대류는 입자가 에너지를 들고 가죠. 복사는 에너지만 띵 하고 던지는 거다. 에너지만 이동을 하는 게 뭐다? 복사다. 그게 복사입니다. 어떤 형태로 옵니까? 전자기파의 형태로 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제 생성이 되었느냐라는 거지. 여기서 얘기하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거는 뭘 담고 있냐면, 뭘 담고 있냐면 우주 배경 복사의 의미. 빅뱅. 빅뱅이 일어났을 때 약 38만 년 후에 우주에 뭘 담고 있냐면, 빅뱅이었을 때 우주에 정보를 담고 있는, 이때의 우주에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전자기파가 바로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요거를 이제 누가 예측을 했었냐면, 가모프가 예측을 했어요. 가모프 아까 뭐 주장하던 사람이었어요? 빅뱅 우주론이 맞아라고 주장했던 학자가 가모프였잖아. 이 가모프가 뭘 생각을 했냐면, 뭘 생각을 했냐면, 가모프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 당시에 빅뱅에 의해서 어떤 전자기파가 발생을 했더라면, 이 발생한 전자기파가 어떠한 형태로, 이때의 형태가 이러한, 요렇게 되는, 이게 흑체 복사 곡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2.7K 흑체 복사 곡선이라는 건데, 2.7K 흑체 복사 곡선. 요거랑 얘기를 하면서 우주에서 뻗어나온 빌에너지가 이러한 형태로 아마 관측이 될 것이다 라고 가모프가 예측을 했어. 예측했는데, 요 흑체 복사 곡선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는 거지. 여기서 얘기하는 흑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에너지, 빛을 100% 다시 100% 재방출시키는 그런 물질을 흑체라고 해. 온도에 따라서 나타내는 파장 영역이 좀 다르게 생겼어요. 그게 2.7K, 1.7켈빈에서의 복사 곡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되는데, 그럼 우주 배경 복사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죠. 우주 배경 복사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아까 우리가 뭐할 때, 우리가 그거 볼 때, 다시 빅뱅이 일어났을 때 우주로 다시 돌아갑니다. 빅뱅이 일어났을 때 우주로 돌아가면 어떤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느냐? 자, 초기 우주, 38만 년 이전의 우주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38만 년 이전의 우주는 어떠한 상태였느냐? 여러 원자 핵들이 있었을 거고, 여러 원자 핵들이 있었을 거야. 약간 수소나륨의 원자핵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 뭐가 있었어? 엄청나게 많은 전자들이 흩어져 있었다고 하지. 이 당시에 원자는 만들어져 있어, 안 만들어져 있어? 원자는 만들어져 있어, 안 만들어져 있어? 안 만들어져 있지. 이때 어떤 빛의 폭발을 하려고 하는데, 가려고 하면은 전자 막혀서 튕기고, 가려고 하면 막히고, 가려고 하면 막히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지. 빛이 폭발할 수가 있어, 없어? 우린 이러한 우주를 뭐라고 하냐면 불투명한 우주라고 해요. 불투명한 우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불투명한 우주는 뭐냐면 당연히 빛이 통과를 하려고 해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불투명한 우주는 특징이 뭐야? 빛이 통과를 못해. 빛이 통과를 못해. 마치 어떤 상황이야? 안개와 같은 상황입니다. 안개가 뻗어있듯이. 안개 속에서는 사물이 잘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왜? 수증기가 이렇게 시야를 다 막고 있으니까. 빛이 퍼지질 않잖아요. 이런 상황이었지. 근데 38만 년 후에 어떠한 일이 있게 되느냐? 38만 년 후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 빅뱅 약 38만 년 후. 38만 년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주의 온도가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3000K까지. 우주의 온도가 3000K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가 에너지가 많이 떨어졌어. 그냥 이제 배가 고프잖아. 원래 이제 집 나간 애들이 언제 들어와? 배고플 때나 돈 없을 때 들어오죠. 너한테 돈이 겁나 많아. 집에 있을 거야? 놀러 나가겠지. 지 그동안 집에 있었던 이유는 뭐야? 돈이 없어서지. 돈 많았으면 나도 옷 사고 PC방 가고 난리를 쳤겠지. 그쵸? 그런 겁니다. 돈 떨어지면 들어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원자 핵이 있으면, 원자 핵이 있으면 그 주변으로 이제 어떻게 돼? 전자들이 이렇게 돌기 시작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뱅글뱅글 돌기 시작하는 거지. 그럼 첫 번째 그림이랑 두 번째 그림이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깔끔해? 두 번째가 더 깔끔하죠. 빛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는 거야. 이게 통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우주? 투명한 우주가 되었습니다. 투명한 우주가 된 거죠. 근데 어떻게 될 수 있어? 빛이 통과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이러한 상황이 펼쳐진 거죠. 언제? 38만 년 후에 뭐가 생성이 되면서? 뭐가 생성이 되면서? 원자가 생성이 되면서. 알겠습니까? 그때 이제 3000K까지 도달을 했던 이 빛이, 이 빛이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 이거는 빅뱅으로 38만 년 지난 시점이잖아. 지금은 얼마나 지났어요? 137억 년, 138억 년 정도가 지났어. 우주의 온도가 얼마까지 떨어졌느냐? 2.7K까지 떨어졌다면. 그래서 가모프가 계속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의 온도가 떨어졌다면 지금 현재 이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 흑체 복사 곡선이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러한 예측 가운데에 어디에서? 벨 연구소라는 곳에서 두 명의 과학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과학자 이름은 누구냐면 펜지어스와 윌슨이라고 하는 책에 나온 그 사람들이에요. 벨 연구소에 있던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소리를 듣는데, 소리를 듣는데 이상한 잡음이 막 들려요. 잡음이 막 간척이 있는 거예요. 안테나가 들렸다. 그래서 아니 안테나에 새똥이라도 묻었나 이거. 새똥을 이렇게 딱 닦고 먼지도 좀 치우고 했는데 잡음이 계속 들려요. 대체 이 잡음은 뭔가 측정을 해봤어. 측정을 해봤더니 측정값이 어떻게 찍혔느냐. 이런 식으로 찍히더라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측정하고 싶어서. 이런 식.
마치 뭐와 비슷해? 가모프가 예측했던 2.7K 흑체 복사 곡선과 거의 일치하더라라는 거. 그쵸? 어? 파장을 찍어봤더니 7.3cm 가량 마이크로파가 관측이 된 거죠. 가모프 예측과 일치하는 이 파장이 발견된 거죠. 전자기파가. 그래서 펜지어스는 아 이게 뭐구나, 이게 바로 우주 배경 복사 파장이구나 라는 걸 밝혀내게 된 겁니다. 이걸 밝혀내고 노벨상 받았어요. 노벨상 받으셨습니다. 아직까지도 두 분 중에 한 분 살아계시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 그래서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측정을 하기 위해서 뭘 썼냐면 코비 위성이라고 하는 코비 이상이라는 또 썼고요. 그 다음에 또 WMAP이라고 하는 코비보다는 이게 좀 더 이제 관측 능력이 좀 우수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써서 관측을 했고 관측 값을 봤더니 이런 식으로 약간 책에 보면 이제 원형으로 된 그림 있죠. 요 값이 나오더라고요. 봤더니 이제 어떤 특성이 있어요. 막 색깔이 좀 다양하죠. 펜지어스 윌슨이 관측했던 요 우주 배경 복사의 특징이 뭐였느냐? 전체적으로는 뭐 하면 돼? 전체적으로는 균일한데. 자, 부분적으로는 불균일하다. 글만 봐서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치? 이건 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어떤 의미인 거냐면, 어떤 의미인 거냐면 우주가 만들어질 때 태풍발에 의해서 우주가 이렇게 거의 일정하게 형성이 되었고 일정 형성이 되었고 거기에 반해 부분적으로 불균일하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약간의 밀도차가 있더라라는 거. 근데 이 밀도차가 나중에 뭘 만들게 되냐면 밀도가 높은 쪽에서 이제 뭐가 생성되냐, 별과 은하가 생성이 되더라. 별과 은하가 생성이 되게 이 부분적으로 불균이란 밀도가 좀 높은 곳에서. 다음 시간에 별과 은하의 형성에 대해서 배울 텐데 별이 어떻게 탄생을 하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원소들이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할 텐데 그 과정이 우주 배경 복사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정도의 모양으로 이제 계속 뻗어 나왔겠지. 근데 지금 우주의 초기 형태를 이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빅뱅이 막 일어나 38만이 지난 시점에서의 우주의 모습을 우리는 관측을 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 빅뱅이 일어났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 증거 2. 두 번째 증거는 뭐가 있냐면 수소와 헬륨 원자 핵을 질량 이를 통해 빅뱅이 일어났다라는 증거가 되는데 이 질량비를 알기 전에 아까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의 이야기. 자, 이 주황색을 우리는 양성자라고 해볼게요. 얘 누구라고? 양성자라고. 양성자이고 그 다음에 얘 누구예요? 얘는 중성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맨 처음엔 양성대와 중성대가 만들어졌겠지. 만들어졌을 때, 자, 우리가 이제 원소들이 만들어진 원소. 원소가 만들어질 때, 자, 원소 같은 경우, 우리 이제 종류가 원소들이 되게 많고, 우리가 이제 번호를 부여를 해서 이 원소들을 구별을 하잖아. 우리 그걸 뭐라 그래? 원자 번호라고 하지. 수소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에요? 1번이죠. 헬륨은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왜 이렇게 원자 번호가 헬륨, 수소는 1번이고 헬륨은 2번이에요? 우리 원자 번호는 뭘로 매겨? 원자 번호는 뭘로 매기죠? 뭐의 수를 가지고 원자 번호를 매깁니까? 그치, 양성자의 수로 원자 번호를 매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원자 핵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성자가 있어야 돼. 그러면 중성자 혼자서는 원자 핵을 만들 수 있어 없어? 양성자 혼자서는 만들 수 있죠. 그게 뭐야? 수소의 원자 핵이지. 아까 이 원자 핵을 만드는 원리에서 보자면 양성자 하나가 있어. 양성자 하나가 있어요. 이 양성자에 또 양성자 충돌하면 원자 핵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양성자가 양성자 들이받았어. 원자 핵이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왜 안 만들어질까요? 없어서? 양성자 두 개가 뭉치면 원자 핵 만들 수 있어 없어? 이게 썼겠어. 왜 없어? 양성자는 무슨 전하를 띕니까? 플러스끼리 붙어있으면 서로 밀어내겠지. 그래서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제 뭐가 오면서 중성자가 이제 들이받는 거예요. 빵! 중성자가 이렇게 빵! 들이받는 거예요. 빵! 들이받아서 이제 뭘 만들어? 뭔가를 만들었겠지. 얘랑 같이 있는 원자 핵도 만들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거고, 그치? 그 다음에 또 어떠한 상황들이 있냐면, 어떤 곳은 예를 들어서 뭐 중성자가 또 다시 하나 더 오는 경우도 있겠고, 또 어떤 원자에게는 양성자가 또 와서 이제 들이받는 경우도 있었겠지. 처음에 양성자 두 개가 있는 것보다는 중성자가 중재자 역할을 해주니까 잘 이제 뭉칠 수도 있었을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몇 개인? 중성자가 두 개인 원자핵도 만들어졌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을 거고. 여긴 어때? 양성자가 몇 개야? 양성자가 두 개 있고, 둘은 사이가 안 좋은데 중성자가 사이에서 에이 너네 그렇게 싸우지 마. 거기는 중재를 해주는 경우도 있었겠지. 또 그런 가운데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기는 뭐 이렇게 아직 들어오지 못한 양성자 하나 더 들어온 경우도 있을 거. 혹은 이쪽에 뭐 중성자가 들어온 경우도 있어. 결과적으로 모양은 같겠지. 양성자 몇 개? 양성자 두 개. 하나, 두 개. 그다음에 중성자가 이렇게 두 개 있는.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원자핵을 만들었을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부분, 얘는 원자 핵이 아니야. 원자 핵이 아니야. 될 수 있지. 양성자잖아. 누구의 원자 핵? 수소의 원자 핵이 되겠지. 원자 번호는 1번. 그 다음에 얘는 입자가 하나니까 혼자서 원자 핵 만들었잖아. 얘는 질량수라고 하는데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질량수는 양성자의 수와 중성자의 수를 더해서 만들어줘요. 아직 전자 없으니까 전하량은 플러스 1. 그러니까 수소 원자 핵. 여기는 어떻게 생겼어? 수소죠. 원자 번호 1번. 근데 두 개 있잖아, 입자가. 질량수가 2인 수소. 여기는 양성자 하나지. 그럼 뭐예요? 수소겠지. 근데 입자가 세 개 있는 원자핵이잖아. 좀 더 무겁겠죠? 이런 경우. 여기는 그치, 헬륨이죠, 헬륨. 여기는 3, 2가 양성. 양성이 2니까 전하량이 플러스 2겠죠? 여기는
헬륨이죠. 예, 4점. 헬륨이 대단한. 봤더니 얘도 수소, 얘도 수소, 얘도 수소죠. 근데 세 개는 똑같이 수소인데 차이점이 있어 없어? 차이점이 있죠. 중성의 개수가 다르잖아. 그럼 얘는 다 똑같은 수소인가요? 다르죠. 하지만 수소랑 사실은 변해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아. 우리 이러한 관계를 뭐라고 합니다? 같은 원소야. 근데 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성질이 약간 차이가 있는 애다.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는? 내가 써먹었는데 약간 효과가 좀 반응이 좋더라고. 왜냐면 급식체 중에 거 있잖아. 독보검? 아, 이동이? 독보검 이거 있잖아. 동이? 어보검 이거 있잖아. 뭐예요? 동이? 원소죠. 동이 원소. 미안해. 그렇게 한심하다는 표정을 볼 필요 없잖아. 동이 원소죠. 동이 원소. 동이 원소라고 하는 건 뭐야? 똑같은 원소야. 왜? 양성 개수가 같거든. 근데 중성 개수가 다르다 보니까 끓는 점이나 밀도 같은 것이 약간 좀 차이가 나네. 얘들 동이 원소라고 하지. 얘네 둘도 동이 원소 관계죠. 이런 관계. 갑자기 왜 설명을 하느냐? 원자핵을 만들었어. 근데 지금 우리가 증거가 뭐였어요? 수소와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지. 이 우주를 구성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을 재봤더니 수소가 얼마, 헬륨이 얼마가 나오더라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양성자가 필요하고 중성자가 필요하지. 그쵸? 양성자가 필요하고 중성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맨 처음에 우주 빅뱅 초기에는 양성자 대 중성자의 비율이 몇 대 몇이었다고요? 1대1이었다고. 근데 점점 뭐가 많아졌다고요? 양성자가 많아졌다고. 왜 그렇게 되었다고 그랬어? 왜 그렇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되었다? 만들기 쉬웠어. 그치. 만들기 쉬운 게 아니라 중성자가 양성자로 전환되기가 쉬웠다고 그랬잖아. 그쵸? 그치? 처음에 이렇게 양성자 8개에 중성자가 몇 개 있었느냐? 이렇게 있었어. 이거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제대로 좀 그려보려고 했던. 처음엔 양성자 대 중성자의 비율이 몇 대 몇이야? 1대 1이었어. 근데 이 중에 이제 뭐가? 얘가 이제 양성자로 바뀌고, 얘가 양성자로 바뀌고, 얘도 양성자로 바뀌고, 얘도 양성자로 바뀌고, 얘도 양성자로 바뀌고, 얘도 양성자로, 얘도 양성자로 바뀌는 가운데, 이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중성자로 뿅 하고 바뀐 거지. 더 이상 이제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어. 까딱 잘못했으면 여기 있는 두 개의 중성자도 양성자로 바뀌었을 거야. 그런데, 이 타이밍쯤에 이제 서로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 충돌하면서 헬륨의 원자 핵을 만들어버린 거지. 어떻게 된 거야? 요렇게 헬륨의 원자 핵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게 뭐가 됐어요? 그럼, 여기 남아있는 친구들은, 여기 남아있는 친구들은 더 이상 뭐 헬륨의 원자 핵 이런 거 만들 수 있으면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수소의 원자핵이 된 거죠. 선생님, 중수, 혼중수소, 그 다음에 질량 3자리 헬륨 원자핵 어디 갔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대부분 이거였고, 물론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었겠지. 설마 100% 다 이것은 않았겠지. 그럼 봐봐. 수소 원자핵. 개. 헬륨 원자핵. 수소 원자핵 대 헬륨 원자핵이 이 비율은 개수비. 개수비는 몇 대 몇이 되었어요? 수소 원자핵 몇 개 있어? 예? 왜요? 수소 원자핵 몇 개 있어요?
이렇게 틀리면 언제 만들었잖아. 그치, 12개 있지. 헬륨 원자는 몇 개 있어요? 하나지, 하나. 하나죠, 하나. 아, 하나구나. 그쵸? 질량비. 질량비는? 1대4. 1대4예요. 어디가, 어디가 2, 어디가 4예요? 질량, 질량. 입자가 몇 개야? 12개지. 12개. 여기 몇 개야? 몇 대 몇이에요? 그치. 3대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아!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빅뱅이 일어나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다면 몇 대 몇이 되었겠구나. 3대 1이 되었겠구나. 라고 하는 이 질량비 3대 1이 뭐가 되는 거야? 수소, 헬륨, 원자에게 질량비. 이게 뭐예요? 빅뱅 우주는 증거가 되는 거야. 이상하지 않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감옥부가 과연 우주 전체를 돌면서 수소랑 헬륨 질량을 저울대로 재봤을까요? 그랬을까? 근데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았을까? 뭐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걸? 사람들이 그런 거지. 이거 어떻게 알아? 그대라면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알 수 있어. 왜 몰라? 알 수 있어야지. 왜 믿는다며? 알아 몰라요. 우주를 나가보지 못했잖아. 뭐 이렇게 달 외에 다른 데 가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암스트롱만 달을 가봤으니 뭐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질량계 3대 1인 건 알게 됐어?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뭘 통해 알게 되었느냐? 뭘 했냐면 선 스펙트럼을 분석을 했어요. 선 스펙트럼을 분석을 한 거예요. 알겠어요? 선 스펙트럼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뭔데? 선 스펙트럼이 뭐예요? 어디다 써? 선스펙트럼 아까 이섭하기 전에 중2 과학 수업 했는데 선스펙트럼 어디다 써요? 원소 그릴 때 쓰잖아. 이 원리는 선스펙트럼 뭘 알 수 있냐면 성분 원소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까지 알 수 있어. 왜냐면 빛의 강도 세기에 따라서 이게 정해지거든. 알겠습니까? 스펙트럼에 대해서 한번 본다면 어떤 광원이 있을 때 광원이 있어요. 이 광원으로부터 이제 빛이 나오겠지. 빛이 나옵니다. 이 빛을 어디에? 분광기에 이렇게 분광기. 아, 깔끔하게 그리려고 노력했다. 분광기에 넣게 되면 이게 어떻게 돼? 분광기에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짠! 하고 이렇게 빛이 딱 퍼지잖아. 짠! 하고 퍼지죠. 그래서 어떤 빛이 나와? 오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빨. 이런 식으로 색깔이 나오죠. 마침 이게 색깔 펜이 다 있어가지고 할만할 것 같아. 봐라. 이런 식으로 스펙트럼이 나오잖아. 우린 이러한 스펙트럼을 뭐라 그래? 이걸 뭐라 불러? 그치, 이거를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광원은 하나의 빛이 이렇게 이제 쪼개지는 거. 이거 왜 이렇게 돼?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빛으로 쪼개져?
뭐 때문에 이렇게 여러 비치 나오는 거야? 그냥? 왜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야? 파장에 따른 뭔 차이? 굴절률 차이 때문이죠. 님 업그레이드 시험 보셨잖아요. 하여간 구조를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쵸? 이렇게 나온 거고, 연습적으로 빈 공간이 없이 그냥 쭉 무지개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빛이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되냐면 어떤 저온의 기체를 통과합니다. 저온 기체를 통과를 통과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저온 기체가 일정량의 뭘 흡수하냐? 에너지를 흡수해. 에너지를 흡수해버려. 그럼 이 빛이 이제 어디를 거치면? 분광기를 딱 거치잖아요. 그럼 여기도 스펙트럼이 나타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데 어떤 식으로 이 스펙트럼이 나타나느냐? 또 색칠해. 또 색칠합니다. 뭐 왜? 뭐? 열심히 칠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나타났음에도 이제 일부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지워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부 선들이 이렇게 사라져. 검은색으로 나타나. 뭐 나타나? 검은색 띠가 나타나. 우리 이걸 뭐라 그래?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서 검게 띠가 나타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비어있는 공간이 나타나는 이유. 응? 이게 비어있는 공간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에너지 흡수했잖아. 일정한 파장을 흡수한 거야, 얘가. 그러니까 그만큼이 어떻게 돼? 그 자리가 사라지는 거야.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전자가 이동을 해요. 각 궤도를 이동한다. 이동을 하면서 전자가 이동을 할 때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면서 그 특정 파장 영역의 에너지를 다 흡수하거나 방출을 해요. 그러니까 딱 그 라인만 사라져. 그래서 이게 원소 구분을 할 때 선스펙트럼 가지고 분석을 하잖아.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상태에서 이번엔 고온 기체를 통과시키면 고온기체는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고온기체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그래서 빛을 통과를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도 이렇게 쫙 나타나지.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 이런 색깔띠가 나타나. 이런 색깔들이 나타나요. 우리 이런 스펙트럼 뭐라 그래? 방출 스펙트럼이야.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이건 왜 이렇게 선이 나오는 거예요? 얘가 얘를 방출한 그 값들이 이렇게 찍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원소들마다 고의 영역. 원소들마다 고의 영역. 이렇게 나오는 거. 스펙트럼의 종류 알겠어요?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선스펙트럼 어떻게 분석을 했느냐. 이 스펙트럼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뭘 알 수 있냐면 성분 원소의 종류도 알 수 있지만 또 뭐도 알 수 있느냐. 성분 원소의 구성 비율도 알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있을수록 더 선이 진하고 두껍게 나타납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우주에서 날아온 여러 기체를 통과를 시켜서 분석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수소가 어느 정도? 75%. 헬륨의 질량이 약 한 25%. 그게 나오더라. 알겠어요? 단순히 이것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증거, 근거에 의해 아, 빅뱅 우주론이 뭐하구나 맞는 이야기이구나 라는 걸 밝혀내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진할수록 그 굵기가 이제 더 두꺼워지니까 진하게 굵기가 더 두꺼워지니까 수소가 굉장히 진하게 나오거든. 헬륨은 그건 좀 클리어. 아,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다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네,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책에 나오는 사람 중에 이제 프라운호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라운호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태양빛을 프리즘을 통해서 공간을 통해서 쫙 퍼뜨렸어. 그래가지고 태양에 들어있는 이 선들이잖아. 스펙트럼 선들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태양이 약 한 100여 종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어. 그게 제일 많은 게 수소고 헬륨도 많이 들어있더라라는 걸 이제 밝혀내게 된 거지. 그래서 프라운호퍼의 업적이 길어서 그 빛을 프라운호퍼 선이라고 불러요. 이런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알겠죠? 이해되는 거.